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8일, 지금 현재 오전 7시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멍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프로그래밍 하다가 전에 분명히 여러 번 만들었었는데, 한번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만들었었는데, 오늘 내가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전에 만들 때 쉽게 훌러덩 훌러덩 만들었었는데, 오늘 내가 그걸 필요해서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멍해지는 겁니다.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는 뭐 5분, 10분이면 구현할 수 있는 거를, 머리가 안 돌아갈 때는, 갑자기 멍해질 때는 몇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갖고 거의 3시간, 4시간 허비를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머리가 멍해져갖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44번 SQL 잡서 28번에서 소스 코드 다운로드에서 이 링크를 클릭하여 이전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합니다.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45로 바꾸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작업 폴더 SQL OpenGL OpenCL 폴더를 열고요. 5번 폴더에서 nd range hpp nd range.cpp 두 개의 파일을 열었고요. Ctrl V cpp 파일을 이렇게 옆으로 이동합니다. 일단 이게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합니다. Intel Data Parallel C++ 컴파일러를 열고요. cd 045 nd range 5 dp, cpp, qsed, c++, 20, ehsc, nd, range.cpp, od.exe. 이렇게 해서 필드 해봅니다. clsd. 이거 이전 동영상에서 만든 건데요. 이전 동영상의 링크를 컨트롤 홈, 여기에 붙여 넣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헤더 파일에서요, 템플레이트, 타입 네임, B, SED, 벡터, N, 스플릿, 투 베이스 n b 베이스 불 b 리버스 펄스로 놓고요. 우리가 하려는 게 any, 예를 들어서 7이고 베이스가 2이면 B reverse가 true일 경우 1, 4, 7 이렇게 분할합니다. 이렇게 분할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1 더하기 7이 아니죠. 1, 3, 4.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냐 그러면, 조금 이따 결과를 보면 알 겁니다. 2로 나눠서 1, 2, 4 이렇게 되겠네요.
아, 이제 또 생각이 들어옵니다. 제가 노망들라 그러나 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4는 7이 돼야 되고요. 이거는 2의 제곱승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수로 베이스가 진수입니다. 진수 변환을 하는 겁니다. SED 벡터 n 스플릿스 이렇게 하고요. 스플릿스를 리졸브 합니다. 벡터니까 10개면 충분합니다. while n 이 n이 0보다 클때 auto r n을 나눠서 베이스로 나눠서 나머지를 취한 겁니다. r은 나머지입니다. 만약에 r이 0이 아니면 스플릿스에 in place back 하는 겁니다. r을 넣고요. n에서 r을 뺍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는 베이스로 곱해집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값은 2, 4, 16, 32 이런 식으로 만약 베이스가 처음에 값이 2라면 2, 4, 16, 32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B reverse가 true이면 이 스플릿을 거꾸로 나타냅니다. SED reverse splits begin splits end 이렇게 해서 뒤집고요. return splits 이렇게 합니다. 이 CPP 파일에서요. 여기에서 void test split to base 이렇게 함수 이름을 만들고요.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이거는 disable 합니다. auto splits는 split to base 7을 2 분할합니다. 7을 2의 제곱의 합으로 분할하는 겁니다. SED cout dynamic splits splits SED end 다시 한번 빌드 하고요. 제가 여기에 오타를 쳤습니다. splits, splits. 다시 빌드 하고요. glsd. 그래서 7이 1, 2, 4로 분할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11을 3으로 분할해 보는데요. 11을 베이스 3으로 분할을 해보면 D 29가 되네요. 29를 더하면 11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compile time 함수로 구현을 합니다. compile time 함수로 구현하는 것은 좀더 어려운데요. template int n
인트 베이스 볼 b 리버스 기본값으로 펄스로 놓고요. 오토 인츠 이렇게 만들었고요. 컨텍스퍼가 들어가야 하고요. 리턴 타입은 오토입니다. 스플릿 투 베이스 그 다음에 sed integer sequence int에 ints 폴더를 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seq 예. runtime 코드를 잘 보면서 역으로 만듭니다. any 0보다 클 때 여기다가 그냥 컨텍스퍼 이렇게 오로 r은 n을 베이스로 나누고요. 나머지고 if 컨텍스퍼 any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n은 0보다 클 때 이 루프를 실행하니까 n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return을 하는데요. 이 sequence를 return하면 됩니다. else일 때는요. 여기서 제가 이거를 1위로 가져오겠습니다. cut하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고 if context_for 이렇게 하고요. r이 not 0일 때 else 이렇게 하고요. r이 0이 아닐 때 위로 올라가세요. r이 0이 아닐 때는 split in place 100인데요. 요거를 그대로 구현을 하는데 그냥 구현하면 안 되고요. 반복합니다. 리커션을 사용합니다. 이 split to base를 사용하는데요. n에서 r을 빼고요. 왜냐하면요. n에서 r을 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이스에다가요 베이스를 곱해줘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베이스에다 베이스를 곱하니까요.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b reverse를 보내고요. 이 함수를 획이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0이 아닐 때는 이 sequence에다가요 r을 삽입하고 이 자체는요 type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로 만듭니다. 어마무시하죠. 그 다음에 여기 else 파트는 이 부분만 연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recursion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 부분을 복사해 오는데 이번에는 r이 0이 아닐 때 이 경우고요. r이 0일 때는 n이 그대로 바뀝니다. n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n은 변하지 않고요. 베이스는 바뀌고요. 이 부분도 바뀌지 않습니다. insert를 안 했으니까 이게 바뀌지 않고요. 이전의 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좀 어렵죠? 자, 그런데요. 예, be reverse가 true이면 거꾸로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if context for be reverse가 true이면 else, 이거는 else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보세요. 이거를 위로 올라가서요. reverse로 하려면 r을 앞에다 넣어야 합니다. r을 계속 앞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렇게 수정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컴파일 타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로 돌아왔어요. context for u로 static splits 이렇게 하고요. split to base인데요. 11, 3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SED integer sequence예요. int에 그냥 int만 보내면 됩니다. 이 자체는 타입이거든요. 이 자체는 타입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보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이거는 static split입니다. static split고요. static split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놨습니다. 다시 한번 빌드 하고요. 82번 이거를 안 썼다 그러네요. 아, 여기 잘못했네요. 82번에 syntax 에러를 만들었네요. 82번에 여기에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빌드합니다. clsd 이번에는 e9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이거를 다시 계산이 간편하게 7, 2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true 거꾸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도 7, 2, true 이번에는 거꾸로 출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거꾸로 생성하라. 그래서 build 하고요. clsd 그래서 숫자 7이 이진수의 이진수, 그러니까 2의 제곱승으로 나눠지는 값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7을 이진수로 분할한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parallel kernel을 만들 때 SQL에서 또는 CUDA에서 parallel kernel을 만들 때이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